안녕하세요. LA 간호사 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1995년에 처음 미국으로 왔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아주 큰 꿈을 갖고 미국으로 왔어요. 대학원도 다니고 좀 더 정말 멋진 삶을 살고자 처음 미국으로 왔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또 겨우 신분 문제를 해결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니 경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실 경력을 한 2년 정도 쌓은 후에 다시 2001년도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일반 간호사 Registered Nurse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올 때는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삶이 녹록지 않아서 학교 가는 건 포기했고 일반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찾고자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차지 널스도 해봤고 또 매니저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요. 지금은 올토피디 코디네이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는 일반 간호사들이 대학원을 가서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기도 하고 마취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MSN과 MBA를 경험해서 리더십이나 매니지먼트 아니면 CFO, CEO, COO 등 고위 간부직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임상 교수 혹은 스쿨 너스 아니면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 홈 비지팅 너스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한국도 우리 간호사님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간호사님들께서 미국으로 오셔서 꿈을 펼치시고자 하는데 정말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약간 시끌시끌하던데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요. 우리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이팅게일의 그런 기본 정신을 받아들여서 정말 램프를 든 여인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그런 간호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일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우리 후배님들께서 많이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대리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시고 싶은 분들 힘내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더 힘내시고요. 우리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